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세포 에너지 원인 지방산 어떻게 차단하나요?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암세포의 에너지 원인 당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방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당만 암세포의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와버그 효과라고 합니다. 와버그 박사는 산소가 풍부한 조건에서도 암세포가 포도당을 젖산으로 만드는 대사 경로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모든 조경은 젖산을 만드는데 포도당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해 이에 대한 경로로 1931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많은 연구를 통해 포도당은 생체 생성 단위 물질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포도당은 암의 동화대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양소임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국립암센터 김수열 박사팀은 암세포 에너지 대사는 지방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암세포는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주로 포도당을 사용하는 정상세포와 달리 전적으로 지방산을 사용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해 ATP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포도당이 있는 상황에서 지방산 사용을 막으면 ATP가 급격히 떨어져 암세포만 죽는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마우스암 모델을 활용한 동물 실험을 통해 고지방 시기 조건에서의 암 성장이 저지방 시기 조건에서의 암 성장보다 무려 5배 더 높다는 결과를 알아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암 대사의 근간인 와버그 효과와 비교되는 연구 성과로 킴 효과라고 명명됐습니다. 대사의 근간이 되는 학설인 와버그 효과가 동화대사에만 국한된 반면, 이번 연구는 암의 이화 대사는 절대적으로 지방산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발견해 기존의 학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의심은 했지만 지방산이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거라는 확신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지방산 차단도 중요한 문제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김수열 박사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암세포 대사가 정상세포와 다른 기전임을 증명한 이번 연구 결과는 지방연소를 차단하는 것이 암 치료에 임상적 이점이 있음을 시사해 기존 항암 치료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향후 임상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후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서 지방대사를 조절하는 새로운 항암제 및 치료법이 개발될 수 있는 첫 단추를 단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에너지원을 차단하는 데 도리어 더 많아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건 역시 결코 쉽지 않음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었습니다. 네, 암대사 치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차단하면 새로운 것이 나오고, 이 길을 차단하면 정말 모르는 길이 다시 열려서 암세포는 계속 요리조리 도망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암 대사 치료로 낫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방법을 찾다 보면 언젠가는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무조건 시작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암세포의 에너지 원인 지방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포화 지방을 줄이고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 섭취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위해서 코엔자임 Q10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암세포 에너지 원인 지방산 차단하는 방법으로 오키드라는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